저는 버스킹 서비스 저는 버스킹 플레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킹 TV 대표 남궁녀입니다. 초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들을 위한 매체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컨텐츠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초기 진입자들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프로필 영상 같은 게 없는 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착안해가지고 현재는 프로필 영상 위주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저희 플랫폼에 참가를 하면 저희가 무료로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프로필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. 자유로움하고 다양성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너무 획일화되어 있잖아요. 우리나라 컨텐츠들 특히 음악이나 이런 쪽은 유난히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. 근데 버스킹은 어쨌든 본인 개인의 어떤 개성에 맞는 것을 연주하거나 공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매력이라고 보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예를 들어 뭐 공연 자체를 그냥 무료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. 우리나라 보면은 사실상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보장을 해주는 게 뭐 맞지 않나? 사실 시스템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팁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버스킹 문화의 특징인데 시민들조차도 팁을 내는데 되게 어색하거든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즐거움의 대가를 뭔가 지불하는 거, 돈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예전에 코엑스몰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들었었는데 제가 대표라고 소개가 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뭐 어쨌든 버스킹 플레이 이거 활동하면서 얻은 보상이 도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만두고 공연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. 뭐 그때가 되게 아 그래도 씨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버스킹을 하는 이유는 뭐 자기 표현의 욕구가 조금 억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. 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첼로를 배웠는데 나이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생계 때문에 뭐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할 기회가 없잖아요. 어렸을 때 피아노 백날 배워도 연주할 곳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?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재밌으니까 남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것 자체도 보람이에요. 관계가 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매력이죠. 같이 스킨십하고 그냥 재밌잖아요. 사람 구경하는.